남인순 의원이 뒤늦게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락은 했지만 유출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서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말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짐작해왔다라는 겁니다. 야당에선 일종의 관심법이 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낙연 대표,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라고 재차 부인. 다만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이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 짐작해온 편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부장.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지만 내 익히 대통령의 생각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글쎄, 진짜 교감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사실 아직 알 수 없는데 뭐 본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이제 교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뭐 전혀 아예 언급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오히려 조만간 있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질문이 나올 테고 대통령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어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전 이런 뭐 이런 느낌을 일으키고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제 사면 쪽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든 간에 뭐 보통 자신이 먼저 뭐 대통령이 앞서서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나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지곳대로 저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의견도 강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때 그때 사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자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예.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의 그런 사법 처리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누구보다 자기가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비추어서 뭐 미뤄 이제 짐작할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간에 뭐 여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결정하든 아니 사면 결정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을 미리 읽고 뭐 얘기했다 이렇게 본인이 말한 건데 글쎄요 이제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이 나오고 그 전후에서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발언을 대통령이 할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문제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사면하실 수 있도록 야당도 좀 말조심하고 또 이 붕괴하는 국민들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제전환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이 같은 여권의 태도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면을 했다고 하다가 반성하라고 하다가 무슨 일이냐라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스스로가 사면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사면을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조건이 붙거나 그렇다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판단에 의해서 결심을 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 그리고 야당은 왜 끌고 가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앞서서 김한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 입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저희한테 하실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지금 여권 내에 의견 통합부터 좀 먼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셨다가 야당의 반발로 이상한 조건을 거시면서 사실은 지금 후퇴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사면을 꺼냈다가 사면 초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청와대와 사전 교감서를 부인하고 계시는데요. 김한정 의원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김한정 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을 이낙연 당대표가 몰랐다.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본인의 대통령을 향한 많은 애정이 대통령의 생각을 미리 읽어서 꺼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누구십니까?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유망주인데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본인이 한번 먼저 운을 떼어보겠다는 정치적 오버를 하신 건지 저는 하여간 이번 사면은 이낙연 당대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 흠결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에 대해서도 결국 안에서도 거론도 하기 전에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휘발성 높은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가 뭔가 바뀐 듯한 발언도 양쪽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선 이낙연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면론을 제기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사면 초과에 빠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마음대로 못해. 우리말 들어야 돼. 해서 반란군이 된 거예요. 이낙연 대표도 사실 지지층을 거스르고 정치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용기를 내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쫄지 마세요. 네, 김용주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당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라고 공세를 했고 하태경, 야당 하태경 의원은 쫄지 말라라며 격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김정은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고 갈 일을 미리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는 아마 김한정 의원의 말을 그 내용을 포함해서 포함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를 박해했던 많은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인물들을 대거 말하자면 사면하거나 또 청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말하자면 국민 통합을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말하자면 DJ 정신의 계승, 즉 세대 통합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말하자면 1월 14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뭐 판결이 나야지 그걸 사면을 해든 안 하든 하지 않겠나 해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어차피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 다만 이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